제 노트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지만 그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니는 성인인데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생각도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실제 노트를 쓰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노트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꼭 먼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Keep Drawing 이렇게 쓰고 내 스스로 항상 이런 생각들을 잃지 말자. 힙이라는 단어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술집에서도 뭐 하나 힙도 있으면 되게 좀 만들어주지. 힙은 같은 힙인가요? 꾸준하게 힙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를 하시는데 좀 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많은 그 테드의 원래 취지인 그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 저희 실수형에서도 여러분들도 좀 뭐 작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허한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PC를 써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PC를 써왔고 한 5년 전에 물론 PC를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 윈도우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맥 환경에서 작업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포함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맥을 자랑하려고 나와서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 작업을 하나 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구예요. 그리고 PC냐 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뭐 종이하고 뭐 이렇게 붓이나 연필이 필요하듯이 그런 자기가 쓰는 도구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컴퓨터의 특성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내가 물체를 뭐 오브젝트를 그려서 그림을 그렸을 때 선이나 면을 그렸을 때 그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그렸을 때는 뭐 그게 움직이진 않지만 컴퓨터로 그리면 당연히 움직이기 굉장히 쉬워요. 개발자분들이 뭐 많으시면 뭐 코드 뭐 며칠 안 쓰면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이거예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거를 뭐 10개고 20개고 100만개고 간에 그냥 코드 며칠이면 복제를 계속 할 수가 있죠. 공짜로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랜덤 뭐 어떻게 랜덤 함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랜덤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뭐 1부터 100만까지 숫자 중에서 뭐 한 3개만 뽑아봐라 그러면 금방 뭐 아무 고민이 없이 뽑아주겠죠. 사람은 사실 잘 못해요. 제가 누구한테 여기서 1부터 10만 중에 숫자 3개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뽑을지. 그래서 이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 랜덤한 값을 뽑아주는 건데 이 사실 랜덤한 값은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굉장히 컴퓨터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기계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뭔가가 다 다르게 움직이면서도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굉장히 조화롭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다고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인간이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익숙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컴퓨터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혼자서 뭘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사실 컴퓨터는 그냥 바보일 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특성들을 잘 좀 볼 수 있는 제가 한 2002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작업했던 걸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 동그라미 볼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 눈, 애꾸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냥 동그라미 하나가, 오브제 하나가 이렇게 덜렁 있으면 이건 아무 뭐 재미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뭐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움직임을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잘 보이시네요. 이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지금 한 12개의 애꿎는 동그라미들이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계스럽고 컴퓨터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이건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도 판단할 수 없는 랜덤한 값을 이용해서 얘들이 컴퓨터가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캐치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다가 인터랙션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했던 작업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특성들이 좀 잘 드러난 그런 작업이고,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 보여드렸어요. 귀엽지 않나요? 사랑스러워.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하루 종일 클릭하고 있었는데. 네, 접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외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뭐 부시, 큰 부시될 수 있고, 작은 부시될 수 있고, 양피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찍어서 발을 그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물감이 필요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이제 노트는 그냥 컴퓨터죠.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은 저한테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직접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종이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스캔해서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페인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만 짜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굉장히 좋은 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코더죠, 코더. 자기의 어떤 물감이나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소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좀, 이런 게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내가 좋아하고,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이 든 게 바로 글자랑 나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좀 제 이름이랑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름이 이제 한글이고, 한글의 소화문화 뜻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좀, 사실은 이제 저 나이 때는,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제 나이 때는 한글 이름이 굉장히 좀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솔로는 좀 먹혔습니다. 뭐 지금은 한솔, 2007년도인가요? 뭐 어린아이 중에 제일 많은 이름, 뭐, 한솔이고, 이렇게. 예, 한글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한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저에게 선물해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제 딸에게 이름을 선물해줬어요. 다시 한글로 그린이라고 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소재가 되고 있는 글자하고 나무라는 소재로 작업을 했던 거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그 만화병 클라이더스코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사실 이게 텍스트거든요. 사실 A가 8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떤 배치와 좀 다른 배치를 통해서 A의 원래 모습보다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글자를 치면 다른 글자가 반영이 될 거고 다른 모양도 나타낼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서체를 보면 다른 느낌을 좀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키보드에 반응하는 텍스트들인데요. 이건 그냥 텍스트를 치면 그 글자가 톡톡 튑니다. 제가 O를 치면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범스탑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O도 치고 A도 한번 쳐볼까요? 자, 이전에 이제 이런 글자들을 계속 가지고 놀 때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요건 이제 나무라는 소재로 이제 했던 작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선하고 면 두 가지를 계속 복제하는 겁니다. 계속 복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면 이런 그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돈 안 되는 그림을 계속 짓을 계속 하면서 살다가, 물론 회사에도 반응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이제 필요합니다. 2005년에 이제 좀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될 만한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이 타입 드로잉인데요. 컨셉은 그랬습니다. 컨셉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선 대신에, 선이나 면 대신에 거기다가 글자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네, 그런 컨셉 하나로 출발했던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컴퓨터는 굉장히 바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그려주지만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마우스 포인트를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컴퓨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안에다가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마우스를 인식하는 포인트 사이에 어떤 오브젝트를 집어 넣을 수 있지만 이 오브젝트들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들은 컴퓨터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코드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목표였던 그 사이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결국 완성을 시킨 게 타입 드로잉이라는 2005년에 오픈했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글자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에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뭐 지금도 이 사이트 오픈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는 그림들 많이 그렸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그림들은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때는 컬러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딩백 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점화나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것도 뭐 심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고, 이런 그림 되게 많아요. 어디나 많죠, 이런 그림. 도널드 덕이라는 글자하고,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feed me, feed me,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려놓고, 헝그리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이, 글자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굉장히 쉬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브러쉬로 또 어떤 기능을 할 때 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F가 뼈대가 되고 가로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뭐 이런저런 상도 많이 받고 많이 소문이 많이 나서 이거 또 맞죠. 그렇습니다. 저 작업 이제 하고 나서 제가 한글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한글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하던 차에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을지로에 가면은 그 SK 티타워라고 밖에 외관에 띠 디스플레이가 있는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그 티타워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작업 의뢰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 이제 작업을 했던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타입까지 했던 거고, 이건 한글 중에 기본 컨셉은 한글 중에서 한 글자로만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똥이나 개나 해, 달 뭐 이런 것들은 한 글자로만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여보고 뭐 돌려도 보고, 아까 칼라이더스코프의 모티브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가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을 때라면 사실 전혀 틀린 그림들이 그려지죠. 사실 그 라틴어의 알파벳을 쓰는 거랑 한글을 쓰는 거랑 사실 뭐 일본어를 쓰는 거랑 중국어를 쓰는 거랑 조금씩 틀리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글을 이렇게 썼을 때 굉장히 좀 그 우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절에서 볼 수 있는 눈살이라든가 뭐 떡 만들 때 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떡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한글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겠거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그때 정시를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 전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 어떤 여기 형태에 맞춰서 작업을 한 거라서 여기 표현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잘 받아들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갔던 그런 작업이에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앱스토어 시장에 좀 판매에 맞던 거 보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그 앞에다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은 게 잘하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제 학번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제 작년이면 37살이었죠. 작년이 37살에 그 컴퓨터 특히 컴퓨터를 개발하시는 분은 이런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저의 그 프로그램 히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처음에 플래시를 했었어요.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좀 했었고 그 뒤에는 플래시보다는 좀 더 많은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퍼포먼스죠. 그걸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프로세싱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성에 안 차서 작년에 이제 그 결심을 했어요.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플래시도 뭐 프로세싱은 다른 얘기지만 플래시도 좀 짜증나는 게 계속 버전이 바뀌어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전도 바뀌고 계속 책을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건 버려버리고 좀 더 제가 잘 저랑 맞을 수 있는 언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저는 엑스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은 모를 일이지만 왠지 좀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엑스코드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책을 보고 했는데 그 앞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 게 이게 이제 아이폰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고자 했던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왕 맥용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뭐 터치라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좀 재미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아이폰용 그리고 그 뭐라고 코코아 뭐 코코아 터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독한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아이폰 앱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전에 워낙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게 뭐 사실 그때는 접근 자체가 뭐 만들어서 앱 시장에서 한번 성공해볼까 이런 접근도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게 사실 타입 드로잉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서 타입 드로잉을 옛날에 온라인 사이트로 만들었던 플래시로 만들었던 거를 똑같이 이제 아이폰에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었고 신기하게도 이걸 만들고 나서 뭐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앱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걸 사실은 제가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기름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던 아이폰에 소개했던 타이틀은 1.0 버전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2.0으로 만든 게 좀 뭐 칼라도 전에는 안 되는데 칼라도 집어넣고 6.0 얼마 전에 업데이트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이패드도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처음에 그 타이프를 제가 아이폰용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그때 저렇게 됐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뽑는 앱스토어 픽 오브 더 위크 올랐었어요. 그리고 박수하는 말은 일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미국 탑페이드 랭킹 12위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12위 오는 날 굉장히 하루에 큰 돈을 벌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되게 놀랐어요. 그 얼마 버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그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이 채 안 됐죠. 아이패드용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또 애플에서 연락이 와서 대문에 광고를 해주겠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문에 나왔어요. 미국 앱스토어 대문에 나왔고 계속 제 자랑만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저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사실 이제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keep doing이라는 단어처럼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뭐 학생, 이런 개발자건 디자이너,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 혹은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지 나도 남들처럼 그 대단한 친구들처럼 잘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둘러보기 시작하면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개발자, 어떻게 보면 반 이제 개발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개발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전혀 안 중요한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하자. 그냥 뭐든지. 그게 대단한 것이든 대단하지 않은 것이든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keep 뭐 drawing이든 keep drinking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